그랜저를 살 것인가, 패밀리카로 우리 글로벤을 살 것인가, 오늘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심표님? 자, 심피님 차부터 한번 차분히 비춰주시죠. 나는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예쁘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반사 필름과 사이드 스텝 전후 바디킷이 장착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제가 차보다는 못생겼어요. 그런 것 같아요, 심피님. 어쨌든 오늘도 우리 고객님 차량 출고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정말 가성비 있는, 요즘에 뭐 신형 그랜저도 나오고 있는데 풀옵션이 5,800만원이래요. 자, 과연 승용차를 살 것인지, 물론 이 차도 승용에 들어가죠. 하지만 패밀리카 1번지라는 카니발의 어떤 장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자, 1열 쪽 오픈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으로 새롭게 만든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어라? 없네. 예, 그리고 새들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니무니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왜 아주 디럭스 니무니 시트 비싼데?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피로감을 훨씬 덜 하기 때문에 디럭스 니무니시트를 많이 합니다. 오, 그리고 냉온 커블더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요즘 냉온 커블더 뭐 거의 장착하는 것 같아요. 앞에 두 개 맞죠? 2열에도 또 역시 두 개가 있어요. 그 2열에서 설명할게, 냉온 커블더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가 깔려있는 1열의 새들 브라운 모습 가장 많이 사용하죠, 1열이. 맞죠, 심표님? 그 1열 쪽은 뭐 대부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카니발 운전 시에 개방감이 훨씬 좋아요, 승용차보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고 실제로 뭐 벤츠 이런 거 몰아보니까 답답하더라고. 자, 2열 쪽 비춰드리겠습니다. 2열 쪽 오픈하면은 이렇게 오픈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 놀라는 거, 오, 바닥 쪽에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네요, 2열은. 네. 맞죠? 뭐 유아 시트 이렇게 올리면은 리무진 시트 할 필요가 없어요. 돈 아껴야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사이즈 때 밟고, 자, 올라가서 저 앉아보겠습니다. 앉으면, 오, 따뜻해. 따뜻해. 어우, 심피디님의 배려. 2열에 열선을 딱 눌러놨네요, 보니까. 여름엔 통풍 시트도 있어요. 2열까지는 열선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키가 173인데, 넉넉하죠, 공간이. 아트 포켓도 있고요. 예. 그래서 성인이 2열에 앉았을 때, 와, 목 쿠션 정말 편하다. 편안하게 승차할 수가 있고, 팔걸이도 있어요. 팔걸이 양쪽에 있어도 조절도 다 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측면 쪽에 커튼,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 대신에 이렇게 망사형 커튼을 했네요. 신형 그랜저는 보니까 자동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던데, 옵션으로. 그것도 45만원인가 55만원인가. 차값도 보니까 5,80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본 차는 차량, 그리고 튜닝비 포함 6,600인데 한 번쯤 비교해 보시고요. 전화는 어디서 오나, 우리 테크온에서 오네. 잠시 나중에 전화를 드려드릴 거고, 여기서 딱 꼽으면 돼. 아트포켓에다가 연기하는 것 같아. 맞죠, 심피님? 그리고 2열에 이렇게 승차가 편하다는 거. 그리고 3열 쪽도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3열 쪽. 바로 카니발의 매력은 3열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 시트에 앉았는데 무릎과 이 등판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네요. 예, 펠리세이드나 뭐 GV80, 뭐 소렌토 7인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인이 앉아도 완전히 편한 독립 시트를 보고 있고, 또 등판이 자유자재로 넘어가요, 이렇게 원하는 각도. 아, 목 쿠션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둘 독립 시트 성인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카니발의 큰 장점입니다. 맞죠, 심피님? 네. 일반 승용차 5인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왜냐? 상부에 이렇게 개방감 있는 하이루프, 그리고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안 나고요. 이렇게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까지,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을 통해서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이 촥촥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설 수도 있어요. 제 키가 173인데 요 정도로 해서 옷도 자유자재로 갈아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 자, 승용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더불어 앞쪽에 29인치 모니터가 있네요. 엄청 커요. 예, 본 모니터는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 좀 있으면 월드컵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봐야죠. 이동 중에도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눌러놓으면은 인산철 배터리가 4개가 되어 있어요. 30A가. 그래서 최장 2시간, 3시간 동안은 무시동 상태에서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웰컴 등이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장점입니다. 자꾸 승용차하고 아무리 비교를 해도 승용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설명한다는 거. 냉온 커버도 한번 누르면 냉, 이제 겨울철이면 핫, 온. 한번 누르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 다시 그럼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은 온, 한번 누르면 오프. 손가락 바꿨어. 냉온 커블더가 이렇게 무려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해도 6,600이래요. 뭐 이 정도면 가성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있어요. 설명할 게. 후석 쪽에서도. 후석으로 가시죠. 아, 후측에서 차만 비춰주죠. 신피님 예쁘죠? 예, 역시 후석 쪽에 디자인, 그 중에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이 스노우 화이트 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죠, 심피님? 자, 후석 쪽에 오픈했습니다. 오, 바디킷도 이렇게 한번 비춰주시고요. 예, 나름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브레이크 딱 밟으면은 역시 글로벤 짱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느끼는데 뭐 이제 뭐 겨우 500대 좀 더 나갔나? 한 5,000대는 나가야 되는데 맞죠, 신피님? 자, 안쪽 비춰주시죠. 표준입니다. 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좋아요. 정말 화질 좋고요.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3열에 독립 시트 2명, 바닥에는 로우 브라운 요트 바닥, 그리고 4열에는 싱킹 키트 상부에 이렇게 3D 매트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에서 지급하는 지급품, 그리고 아래쪽에는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예, 때로는 7명, 8명, 최대 9명까지 승차할 수 있는 시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출고하는 9인승 패밀리카 차량 금액, 튜닝 금액 모두 포함해서 6,600만 원 조금 안 되는 패밀리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성비 어떤가요? 일반 승용차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이루프, 그리고 모니터, 그리고 뭐 업무용 9인승으로 부가세 공제,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차량 두 대로 움직일 것을 한 대로 움직이는 경제적인 것 등등등 많은 장점이 포함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주문 시에 빠른 출고, 뭐 이제는 두 달이면 출고할 수가 있죠. 왜냐?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신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9인승 그대로 출고하는 패밀리카 1번지, 그리고 금액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공개 댓글에 상세 내역 올립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유튜브 보실 때 화면 보시고 밑에 공개 댓글 딱 누르면은 언제든지 뭐 GV 빵빵빵 밑에 쪽에 보시면은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 왜냐? 아트원은 사실만 전하니까요. 이렇게 불황에 뭐 이렇게 값비싼, 너무 럭셔리한 절대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차주분께도 글로벤과 더불어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